노래와 함께 수다 떨고 싶을 때 토크토크 뮤직 토크 티키타카 뮤직 토크로 티키 나르셰프의 누구? 저는 타카 제제예요. 티키타카와 함께 음악반 수다반 흥겨운 시간 함께해요. 네. 평일의 낮도 주말의 나처럼 텐션업 우리를 신나게 흥나게 하는 완숙의 제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가들. 오늘은 또 a Thursday 목요일이 왔네요. 오늘 뭐야 의상 여수밤바다 오늘 바다네. 가고 싶다. 네. 그쵸 바다가 보이는 그런 풍경을 원한달까. 시원하죠? 갑자기 예. 오늘 바다색으로 한번 깔맞춤 해봤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요 감성 과다 전 국민 흑역사 생성하게 만든 감성 힙합 베스트 세븐. 야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리지널 힙합 느낌과 그쵸. 감성 힙합은 또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아 감성 힙합 꽤나 또 네. 한때 네. 예, 중학교 때나 요새도 그러니까 항상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성 힙합은. 근데 제제도 감성 힙합 장르를 좋아해요? 감성 힙합 저는 약간 몽환의 숲. 아, 몽환의 숲, 몽환의 숲. 몽환의 숲. 아.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하늘도 날린 없는 이곳은 그냥 워낙 파랑새 말이. 키네틱 플로우. 키네틱 플로우에 몽환의 숲이 다 쓸었죠 그때. 몽환의 숲.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다행이다. 아 다 들었었죠.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감성 힙합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자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싸땡월드 시절에. 싸땡월드. 이거 지금 복구된 거 아세요? 알아요. 아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왜 이걸 복구했는지 모르겠네. 예. 싸땡월드 이거 왜 복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추억 소환을 그쵸, 위해서 하셨을 또 것 같은데. 좋은 분들은 굉장히 또 좋으시겠지만 이게 그쵸. 약간 흑역사 제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요. 허세가 들어간 아주 직설적인 가사, 서정적인 비트로 우리 마음을 간질거리게 했던 감성 힙합 곡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네. 1999년부터 2000년대까지 아하. 한번 뽑아봤고요. 정말 그 그때죠. 오글오글 그때의 감성 속으로 함께 빠져볼게요. 네. 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성 과다. 전 국민 흑역사 생성하게 만든 감성 힙합 베스트 세븐. 세븐. 첫 곡부터 아주 짙어 못 살아. 못 살아. 여러분 같이 빠져볼게요. 맞아요. 그때 그 시절로 Let's get it. Yo. 아, GG야 제재요? GG야 GG야 Drunken Tiger GG야 난 널 원해 I want you I want you GG야 GG야 야 Drunken Tiger 나와줘야지. 아 이거 유명했죠. Yeah. 낫지만 같이 마치 달콤한 연인같이 우리 내는 하나 우리 바지 너를 원해 너를 원해 원하는 너만의 눈빛이 내 눈에 정말 너무 원해. 와우 북치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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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요. 나 너무 서커스단 같지 않았어요? 이게 흥이 주체가 안 되는 어르신 같아. 미치겠다. 아니에요. 야 이게 여러분들 드렁큰 타이거 말해 뭐예요. 그룹 명부터 뭐 범상치 않아요. 한국 힙합 대중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그룹이다. 아, 약간 요 뒷 배경음이 그 에미넴의 스탠 아시죠? 네. 그런 약간. 이런 거. 딱 그때를 딱 뭔가 집에 있었던. 맞아. 그 뭔가 아쟁스러운. 아 그때 생각난다. 저는 그때 취미가 CD랑 카세트 테이프 모으는 거였거든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한번 이사하면서 정리한 게 가장 좀 한스러워요. 그러게요. 왜 그러셨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다음 곡은요. 야 감성 힙합 이 노래를 나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Get it.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짙은 기타 선율. 좀 길죠? 네 길어요. 기타를 길게 치시네. 여기서 이제 감성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옵니다 옵니다. My baby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Yo,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 목소리 요 가수 정희경 씨가 피처링 했는데요.
아, 활동을 단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음원만 있는 거야. 사이버 동료죠. 사이버 동료. 아, 감성 힙합 들어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남자의 어떤 허세가. 아, 허세. 허세가 있죠. 예.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 나, 너, 난 널 원해. 뭐 이런 맞아. 느낌이. 그쵸. 예. 네. 세 번째 노래, Let's get it. Go. 나란 놈. Yeah. 일단 나란 놈으로 나란 시작해. 놈. 나란 놈. 나란 놈. 나만 해도 없어도 아, 정말 나란 놈이란 답은 없다. 답은 없어. 아. 설명 못해도 난 설명하지 못하겠어. 나란 놈. 마지막 죽어버릴까가 포인트죠. 나 죽어버릴까. 예. 아. Yeah. 자, 피처링 하림이고요. 바로 리쌍의 나란 놈은 답은 너다. 야, 죽어버릴까가 솔직히 전 나란 놈은 답은 너다보다 야. 죽어버릴까가 진짜 이때 이 감성을 가장 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내가 죽어버릴까? 이때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없어. 그냥 결이야, 결. 그러니까 없어, 결결, 없어. 결결결결이에요. 어, 그리고 너무 본인의 감정을 네. 티내. 너무 티내. 이게 감추는 게 없어. 뭘 그렇게 티를 많이 내는지. 아,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네. 타카와 제제 함께 타카와 제제래. 타카 제제와 함께 이런 타카, 거 짚어줘야지. 타카와 제제라니요. 왜 안 짚어줘요? 네, 일본인이에요. 타카와 제제게. 타카 제제. 타카 제제. 예. 감성 힙합 베스트 7을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나 또 추억이 젖네. 아, 6784님께서요. 예. MC 스나이퍼의 BK 러브 왜 안 나와요?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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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MC 스나이퍼. MC 스나이퍼의 약간 웅장 힙합, 그거 맡으셨죠? 웅장 힙합. 예. 저는 아웃사이더님 앨범에 그 MC 스나이퍼랑 같이 한 게 있을걸요. 맨 마지막 트랙이었나? 그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MC 그것도 스나이퍼 그것도 감성 힙합이에요? 감성이 그러니까 그 MC 스나이퍼님이 딱 들어오면 일단 다 감성으로 일단 감성이야. 감성 스나이퍼예요. 감성 스나이퍼. 예. 좋다. 약간 좀 읍조리시잖아요. 그렇죠. 읍조리면서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랩. 우리가 이런 거 전문 용어로 예. 톤으로 조진다 그러거든요. 톤으로 톤으로 조진다. 전문용어로. 전문용어. 이거는 진짜 녹음할 때 쓰는 거예요. 녹음할 때 프로듀서님들이 여기는 톤으로 조져줘야 돼 이러거든요. 이거 전문용어야. 아, 톤으로 여러분 조진다. 어디 가서도 이런 전문용어 들으실 수 없어요. 우리 작업용어거든요. 네. 진짜 톤으로 조졌다. 네. 예.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 내 친구는 떠난대요. 야, 거의 진짜 TMI죠. TMI를 많이 많이 말하는데 아니 이거 안무랑공 누가 물어봤나? 왜? 갑자기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 내 친구는 떠난대요. 그게 반전이 너무 빨리 와요. 하지만 갑자기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아니 틈을 안 주네 너무. 틈을 안 주고 틈이, 하지만, 틈이 없어. 예. 아, 아 좋다 좋다. 차디는 평소 이런 감성 힙합 자주 들으셨어요? 저는 딱 이거 나왔을 때 이 당시에는 물론 좋아했고 네. 저는 근데 이런 노래들도 좋아했는데 1999 대한민국이나 아. 업타운 막 이런 아. 진짜 좀 리얼에 가까운 그런 힙합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업타운 Don't walk away Stay with me I got you on my mind. I can't let you go. 빈말 아니에요? 나 이런 업타운 나 너무 좋아했잖아요. 아, 업타운 스타일 좋아하셨구나. 네. 아 근데 오늘 오랜만에 감성 힙합 들으니까 또 촉촉하니 아, 좋네요. 너무 좋다. 추억에 잠기네요. 추억에 잠깁니다. 예. 우리 파리공사님 오늘은 목덜미 타투 좀 해하고 선글라스 끼고 껌을 씹으며 흔들어 대며 동호대기 건너고 파. 뭐죠? 파리공사님 뭐라고 보내신 거예요? 파리공사님 잘못 보내셨나? 죽일놈을 듣고 약간 필 받으신 것 같아요. 아, 작사를 하셨나봐요. 네. 뭘 보내신 거예요?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리공사님? 그때 그 감성 그때 그 뭔가 허세에 넘쳤던 나의 그 감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동호대교를 건너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지? 동호대교를. 아, 이 노래는 진짜 제가 보장해요 여러분. 최고의 감성 힙합 여섯 번째 노래 Let's get it. 아. Untouchable.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자, 퓨처링이 누굴까요? 아, 정말 못 살아. 이제 나온다. 응. 어머.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어, 역구슬 같은 목소리 누구야? 어, 퓨처링 저예요. 나르샤입니다. 샤디 퓨처링한 네. 가슴에 살아. 네, 언더처블 예. 노래죠. 자, 오늘은 제재랑 감성 힙합에 대해서 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어우, 그때로 정말 돌아간 것 같고 마침 싸땡월드 네. 복구됐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봐요. 네, 괜찮겠어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을 한번 네.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예.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박상우님께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오늘만큼은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허세예요. 네, 감사합니다. 상우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동호대교랑 아, 친구분이신가? 동호대교를 이길 수 없다. 오늘은 동호대교 너무 셌어. 예. 네. 좋습니다. 자, 제재와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 허세요. 에러.